배짱이 안 와가시네요. 이제 안 와. 성립치셨네. 내일 또 오실 거예요. 20이 좋아요? 20만 좋아요, 그러면? 맛은 어떠세요? 아니, 맛은 있긴 있어요. 솔직히 맛은 없는 건 아니고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일단은 정이 있고 20이 푸짐하다는 거. 이렇게 철공소 골목에 하루가 저뭅니다. 기계 소리로 가득했던 골목이 노을빛으로 채워지는데요. 새소리가 떠난 골목의 빈자리. 오고 가는 사람들과 음식 하나로 인연이 닿은 이곳. 석쇠 위 보기 좋게 구워지는 돼지갈비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양념갈비. 철공소 골목 뒤편에 자리한 작은 돼지갈비집. 초저녁부터 손님들로 북적거리는데요. 우리 또 형님 모시고 올게요. 고기가 육질이 좋으니까. 이게 고기 맛보다 고기 맛도 있지만 사람 맛이죠, 사람. 인정 맛이죠. 공통적으로 돼지고기 한 점에 고소한 행복도 한 점. 기울이는 소주잔에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다 보면 어느덧 그들에게도 추억이 쌓여갑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금상첨화겠죠? 특히 이곳의 돼지갈비가 유명해진 이유 궁금하시죠? 바로 골목 파주대감들의 생활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은 낮에 먼지를 많이 드시잖아요. 일하시면서. 저녁이면 삼겹살 아니면 돼지갈비잖아요. 목에 기름도, 기름때도 없애주고. 철공소 직원들의 애환을 달래주기 위해 시작한 돼지갈비집. 하지만 지금은 골목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지금 뜨거워요. 엄마 진짜, 엄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그 작은 아버님이랑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그때는 뭐 사실은 그 돼지갈비 한번 먹으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우리 가족끼리만 간다 그러면 이제 미안하니까 007 작전이에요. 몰래 싹 빠져서. 왜냐면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왜냐면 바로 옆에 사시니까 뭐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미안하니까 이제 암호를 때려요. 한번 가자 조용히. 그래갖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한번 외식한 게 작은아버님 집은 또 작은아버님은 작은아버님 따로 그렇게 가시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암호 쓰면서. 돼지갈비만큼이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음식. 이것 때문에 일부러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있다는데요. 이모 비빔밥 하나 주세요. 무채에 상추, 참기름과 고추장을 넣고 쓱쓱 싹싹 비벼치면 보기만 해도 기름 많다. 깜짝 넘어가는 비빔밥 완성입니다. 맛있겠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냥 무생채만 해서 어디 갔다 오면 비벼 먹잖아. 그 맛이라고. 아우, 상추가 많네요. 이 집의 별미, 졸리겠다. 비빔밥을 만들게 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다는데요. 볶을 수, 석쇠에는 밥을 볶을 수가 없으니까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고기 한 점의 추억과 고기 한 입의 맛이 있는 그곳, 물레동 철공소 골목이었습니다. 다음 날, 골목 습격단이 찾은 이곳 역시 물레동의 한 골목인데요. 철공소 골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패션과 젊음의 상징인 이곳 물레동 로데오 골목. 철공소 골목과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습니다. 다양한 맛집이 밀집해 있는 로데오 맛골목. 직장인들부터 골목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까지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유동인구가 오가는 물레동 로데오 골목. 비 오는 날이 아닌데도 유독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전집. 제작진도 한번 둘러봤습니다.